안녕하세요, 게임드세오입니다. 신제품 발표는 늘 지갑을 힘들게 하지만 마음은 설레게 하죠. SI가 지난 24일 PS 블로그를 통해 올해 말 출시 예정인 하드웨어에 관한 정보들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플레이스테이션 포탈 리모트 플레이어, 지난 5월 플레이스테이션 쇼케이스를 통해 프로젝트 Q로 발표된 리모트 기기 다들 기억하시죠? 이 기기의 공식 명칭이 바로 플레이스테이션 포탈 리모트 플레이어입니다. 플레이스테이션 5 전용 기기인 만큼 적응형 트리거 및 햅틱 피드백을 포함한 듀얼센스 무선 컨트롤러의 주요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디스플레이는 1080p 해상도 60프레임을 지원하는 8인치 LCD 화면을 제공합니다. 연결하는 방식은 와이파이를 통해 플레이스테이션 5와 원격으로 연결되고요. 플레이스테이션 5로 플레이하던 중에도 플레이스테이션 포탈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과연 닌텐도 스위치만큼 쾌적하게 작동할까요? 궁금하네요. 리모트 기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플레이스테이션 5 콘솔에만 설치된 게임들 플레이할 수 있고요. 기존 듀얼센스 무선 컨트롤러를 비롯해 오디오 유선 연결을 위한 3.5파이 오디오 잭도 지원합니다. 다만 헤드셋이 필요한 플레이스테이션 VR2 게임 및 우리나라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플레이스테이션 플러스 프리미엄의 클라우드 스트리밍 게임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가격은요, 달러로 199.99달러, 한화로 약 26만원입니다. 아직 국내 가격은 정식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직접 기기를 쥐고 플레이해봐야겠지만 듀얼센스의 주요 기능들을 지원한다는 점과 플레이스테이션 5와의 빠른 전환이 어떨지가 가장 기대되는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듀얼센스를 갖다 붙인 모습이 상당히 괴이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립감 등 기존 듀얼센스의 경험을 그대로 살리려 노력한 것 같은 모양새입니다. 화면이 닌텐도 스위치 OLED보다 1인치가 더 크니까요, 좀 더 시원한 시야를 제공할 것으로 보이고, 배터리 타임이 공개되지 않았는데 과연 배터리는 얼마나 갈 수 있을지, 그리고 외부에서 리모트 플레이 시에 얼마나 원활한 환경을 제공해 줄지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하지만 엄연히 리모트 플레이인 만큼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 입력 딜레이나 화질 등 온전한 플레이 경험을 전달받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역시 이 부분은 직접 체험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펄스 익스플로어 무선 이어버드입니다. 이 또한 지난 5월 플레이스테이션 최초의 공식 무선 이어버드로 소개되었던 제품의 공식 명칭입니다. 듀얼 마이크와 AI로 강화된 노이즈 감소 기능으로 배경의 소음을 필터링해서 프리미엄급의 휴대용 무선 오디오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충전 케이스도 함께 제공될 예정입니다. 가격은 플레이스테이션 포털 리모트 플레이어와 마찬가지로 199.99달러, 한화로 약 26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이번 콘텐츠에서 메인이라고 소개해드릴 수 있는 제품, 펄스 엘리트 무선 헤드셋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된 제품인데요. 기존 펄스 3D 무선 헤드셋의 고급형 버전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접이식 분마이크, AI로 강화된 노이즈 감소 기능을 지원해 배경의 소음을 필터링할 수 있다고 전했고요. 충전 및 보관을 위한 충전거리가 함께 제공됩니다. 펄스 엘리트 무선 헤드셋 가격은요, 149.99달러, 한화로 약 20만원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펄스 엘리트 무선 헤드셋과 펄스 익스플로어 무선 이어버드의 강점으로 꼽을 수 있는 건 역시 음질의 향상에 있는데요. 새로운 플레이스테이션 링크 기술이 적용되어서 플레이스테이션 5 콘솔 및 플레이스테이션 포털에서 무손실 저지연 오디오를 구현했고요. 맞춤형으로 설계된 평판 자력형 드라이버를 사용해서 플레이스테이션 오디오 기기 최초로 전문 사운드 엔지니어용 프리미엄 헤드폰 경험을 전해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평판 자력형 드라이버를 채용한 만큼 더 정확하고 명료한 사운드를 전해줄 것으로 예상되는데, 평판 자력형 드라이버 사운드가 다소 심심하게 들린다는 평가도 있는 만큼 과연 게임 사운드를 어떻게 들려줄지 상당히 궁금해지긴 하네요. 플레이스테이션 5로 펄스 엘리트 및 펄스 익스플로어 제품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헤드셋과 이어버드에 함께 제공되는 플레이스테이션 링크 USB 어댑터가 필요합니다. 플레이스테이션 링크 USB 어댑터는 별도 상품으로도 판매되고요. 동일한 방식으로 PC와 맥에서도 USB 어댑터를 통해 펄스 엘리트 및 펄스 익스플로어 제품을 연결해 무손실 저지연 오디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펄스 엘리트 및 펄스 익스플로어 제품은 플레이스테이션 링크를 지원하는 기기와
블루투스 지원 기기를 동시에 연결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펄스 익스플로어 제품을 플레이스테이션 링크 USB 어댑터로 플레이스테이션 5와 연결하는 동시에 블루투스를 사용해서 스마트폰과 연결해 플레이스테이션 5를 플레이하는 중에도 펄스 익스플로어 제품으로 빠르게 전화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올해 말에 발매될 예정입니다. 휴대용 폼팩터를 갖춘 기기들이 등장하는 가운데 리모트 전용 기기를 꺼내든 소니의 선택이 상당히 놀랍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른 휴대용 기기들과는 전혀 다른 시장을 형성하겠지만 큼직한 화면과 1080p 해상도, 듀얼센스 컨트롤러의 주요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침대에 누워서 편하게 플레이스테이션 5를 즐길 수 있는 최고의 대안이 될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다만 리모트 기기 특성상 꼭 본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굳이 리모트 기능만을 위해 이 많은 금액을 투자할 유저가 얼마나 될지 미지수이긴 하고요. 무게와 배터리 타임이 또 얼마나 될지 이것도 관건이긴 한데 네트워크 속도가 안정적으로 확보된다는 가정하에 과연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상당히 궁금하고 진짜 한번 써보고 싶은 물건이긴 하네요. 여기에 또 좋은 짝이 되어줄 펄스 익스플로어 무선 이어버드와 펄스 엘리트 무선 헤드셋의 성능도 한번 체감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플레이스테이션 포탈 리모트 플레이어는 엑스박스와 좀 더 어울리는 기기 같긴 한데요. 물론 게임패스의 다양한 게임들은 엑스클라우드를 통해 다양한 플랫폼에서 편하게 즐길 수 있긴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리모트 및 게임패스 전용 기기가 나와준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수선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